우리 그럼 다음날 허벅지 알배기겠는데? 이렇게 오리걸음 걸으면? 이하여 이제 할배랑 듀엣할 판? 이하여 이제 할배랑 듀엣해도 되겠어? 어? You like to go around and rummage in other people's things. 여기다 여기. 이쪽이다 이쪽.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죠 저기죠. 아, 나 저장하고 전두엽에 저장. 전두엽의 저장 찡! 티놀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일일 그럴지도? 좋아! 된거야? 얘 또 찾아가야 되잖아. 찾으러 가. 오, 깜짝이야! 오마이갓. 얘 또 발전기 작동을 해야 돼. 우와.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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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 야, 이제 뭔가 하나씩 하나씩 돼가니까 재밌다. 발전기가 여기 맞죠? 2층 맞죠? 아까 우리 수없이 봤던 발전기. 그 2층 맞죠? 맞다고 말해줘. 1층인가? 아, 1층이야? 엄마야! 설마 이렇게 깜깜한데 보여? 내가? 설마? 오오오오오 이렇게 깜깜한데 보인다고? 여긴데 여긴데 그죠? 여긴데. 아하아. 아이 뭐 보여야 또 도망가지. 안되겠다 다시 올라가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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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어? 어? 뭐야? 오, 노노노노노노노.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놈아, 이거나 먹어라. 숨어봐. 혹시 몰라. 어두워서. 신음소리 내면 안 되지. 그런 소리 내면 안 되지. 마이 갓드. 죽었다. 무서워서 이런 게임 어떻게 해요? 계속 해보시면 예, 하실 수 있어요. 안 무섭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이 어렵지. 오, 여기서부터 하네. 그래도 웬율. 다시 1층으로 이제 갑니다. 놀라서 발로 차버렸어요. 와, 이렇게 깜깜하게. 이제 할아버지가 노래도 안 불러. 그래서 아까도 갑자기 걸린 거잖아요, 지금. 뭐 막혀 있었어.
아, 뭘 보여야지. 진짜. 이러면 나도 위치가 발각되는데. 이 소리 나면, 이 소리 나면 할아버지 있는 건데? 숨자. 할아버지가 쫓아와요. 됐스. 할아버지 저기 있다. 아니 불이 켜졌는데 할아버지 발전기 킨 거는 의심도 안 하시고 영감님 내려가 제발 이제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아버지 설마 내려가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벌써 3시야 아 이제 막 할만하니까 3시네 이제 그만 알려주세요. 이제 이제 그만 알려줘. 어, 좋아. 아, 이 배터리가 어? 이 배터리가 그건가 보다. 시계를 태엽으로 감으면 밑에 배터리 박스라 그랬잖아요. 그게 열리면서 그 배터리가 나와서 그 배터리를 여기다 넣나 보다. 오케이 이해했어. 아, 저장하는 건 좀 층마다 있었으면 좋겠네. 시계는 2층이죠. 2층이었죠. 어, 할아버지 온다. 마이 갓드. 1층이었나? 아, 시계 1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만 알려줘. 안 내려오나?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도 웅크리고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게 소리만 들려도 또 할아버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괜히 걸렸다가 시간 뺏기느니 좀 느려도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야? 아, 이 음악 나오면 근처에 있는 건데. 엄마야, 깜짝이야. 완깜놀. 제발 시계 여기 있기를. 아닌가? 1층인가? 있지? 오케이. 시계 시계. 저희 할아버지 방이고. 아, 1층인가 보다. 아... 시계 1층에 있나봐. 저장하자. 일단 저장. 시계는 1층이었다. 전두엽에 저장. 찡. 35세라니 말도 안 돼. 이쪽으로 나갈까? 아, 여기 나가는 길이 없구나. 예, 스팀 게임입니다. 깜짝이야. 하긴 이게 지금 되게 옛날이죠? 옷 스타일도 그렇고. 나는 그 옷 스타일이 깜짝이야. 아이고 재용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5,000원이나 고맙습니다. 재용님 고마워요. 여캠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명도 가지고 다닌답니다. 아, 재영님 정말 센스쟁이, 재치쟁이. 정색, 급정색. 아, 자다가 깨서 공략 알려주신 거야. 역시 은총얼님. 이야. 은총얼님 재치쟁이. 갑자기야. 환불하시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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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은총얼님 주무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대박이다, 은총얼님. 자다가 아, 이제 계속 막히는구만 하면서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대박. 형님 방송 무섭고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용님. 나 이거 아, 나 이거 가지고 왔구나.
What are you doing here? 뭐 하긴 집에 갈라 그러지. 뭐 하는지 왜 물어봐? 집에 갈 건데. 어 여기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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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야. 아 다시 내려가야겠다. 여기 숨어야겠다. 안 되겠다. 어 뭐야? 야 잠깐만. 야 그거 야 너 나 따라왔어야지. 따라왔어야지. 아 진짜 답답스럽네. 아니 순간 이동한 게 아니라 안 따라온 거였어. 시계 저기 있다. 아 걸렸어. 봐 여기 인성존이지. 어 뭐야? 안 온다 안 온다. 깜짝이야 잠깐만요. 아니 깜짝이야.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잠깐만. 와 화면 흔들리는 거 보셨죠?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막혔어. 아 공략 찾아달라고 해서 급하게 찾아서 알려주신 거예요? 와 대박. 잠깐만 아 막혔어 막혔어.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Would you like drink? No? 목마르지 않아요. 아, 전두엽의 저장. 회복. 좋아.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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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제 막 회복했는데. 닥터리? 닥터리 여기 있지. 닥터리. 열려라 창깨. 아이 숨을 데가 안 보여. 또 걸려왔네. 징그럽네 할아버지. 아 진짜. 아 여기 있지. 나 겁나게 잘 달리지. 밑으로 내려갔다 올게. 아, 이거 잠겼잖아 여기는. 하하 나 여기 있지. 와 진짜. 여기 있으면 안 걸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얼마나 약 올릴까? 얼마나 약 올릴까? 하필이면 고인물한테 걸려가지고.
아, 이 형이면 여기 좀 숨자. 아, 휴식 좀 취하자. 아, 조용해졌죠? 아직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있다. 시계는 저기 있는데. 졌나? 계정시계 열쇠 사용하기. 어, 뭐야 뭐야 왜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를 채웠어요. 할아버지 또 오겠지? 1층 복도 계정시계에서 가져온 배터리다. 일단 할아버지 방으로 가봐야겠다. 할아버지 방부터 먼저 갑시다. 조금 지렸어요? 잠겼어. 어, 무서워. 일단 숨어. 아니지? 저장하자. 저장 징. 우와. 깜짝이야, 나 뭐 한 거야?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그걸 또 나갔어. 우와. 너무 적나라하게 봐버렸어. 리전이 못 봤어? 와. 할아버지 언고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봤는데 우리. 아, 왜 여기로 나와? 나가게 해주세요.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순간 놀랐어요. 그니까 저도. 완전 방금 장난 아니었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걸 또 문 열고 나갔어. 아, 이건 또 왜 잠겨있어.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허허, 대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근데 할아버지 다행히 못 봤어요. 아, 뭐야, 지금 삥 돌아왔어. 같은 데로.
잠겼고. 네, 저장하는 데잖아요, 여기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보다. 어, 여기 아닌데? 아, 나 뭐, 왜 갑자기 또 헤매냐? 잘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헤매네. 1층이 여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 나만 그래. 됐어. 여기였어. 아, 여기 좋은 문 놔두고 딴 데 가서 헤맸네. 이제 박사 방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영석이를 한번 돌려봅시다. 위층이 있는 것 같은데? 어, 허리 아파. 문 다 열어봐. 막. 주무시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3시가 넘었거든요. 주무세요. 제가 볼일 보고 나갈게요. 아, 이제 손가락이 다 아프네. 하도 누르고 있었더니. 엄마야! 아니 진짜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 왜 거기서 나와? 안 되지. 안 되지. There's nothing left to eat. It's all mold. Oh, 잠이 없으신가 봐요. 오기만 와봐 그냥. 누님, 그만 헉헉대십시오. 다 왔습니다. 타다. 배터리 사용. 하고 필름 사용 됐어. 종이 읽기, 영석이 작동시키기, 영석이 작동. 자, 영화 한 편 보고 가시죠.
약물 주입이 사용된 체면 시술 세션. 환자는 리차드 펠튼이다. 펠튼 씨,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페녹실 1회분 투여를 받으셔서 진정되신 상태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메트로놈을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예. 숨을 깊게 쉬세요. 메트로놈에 집중하시고요. 못하겠어요. 침착하시고 마음을 추스르세요. 저희 모두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펠튼 씨. 태어난 날이 언제시죠? 2월 16일이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아니면 아내분 성함을 말씀하시죠? 아리아나. 3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정상적입니다. 체면 시술 과정의 일부예요. 계속 집중하시고 메트로놈을 보세요. 당신은 지금 무의식으로 빠졌습니다. 어떤 게 보이시나요? 셀레스트가 그네를 타고 있어. 행복해 보여. 따님이 보이시나요? 계속 쳐다보세요. 딸의 뒷모습이 보여요. 아직 그네를 타고 있고 셀레스트는 내 말을 못 들어요. 왜 못 듣는 거지? 침착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라고요. 당신의 잠재의식이 비친 상이에요. 전부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탈출할 거라고. 그 애를 보호해야만 했어. 그들이 누구죠?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따님이 실종된 후에 돌아왔다는 뜻인가요?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었어. 셀레스트가 아니라 제니퍼였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니퍼가 누굽니까? 1930년에 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몸에 난 상처는 없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죠. 변했어요. 전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사랑하진 않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꽤 빠르게 회복하셨지만 그건 내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펠튼 씨, 아버님께서 학대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절대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우 엄격한 괴물이지만 또 그런 의미의 괴물은 아니었어요. 제게 손찌검 한 번 안 하셨죠.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겁쟁이같이. 손 한 번 댄 적 없다고요. 따님의 실종이 당신과 아버님과의 관계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니퍼가 바로 원흉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내게서 떼어내려고 다치게 했지만 난 계속 그녀를 원했고. 오, 깜짝이야.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건가, 박사님? 바라던 말을 찾았으면 좋겠네. 내가 계속 경고했지. 잘 새겨들었어야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너 스스로를 이야기로 끌어들인 게.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했던 건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지만. 어떤 건 죽어서도 시간을 따라 오랫동안 살아있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낼 겁니다. 이미 진실은 말해줬을 텐데 딸은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우리를 떠났다고.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어. 딸이 돌아왔다고 말했잖아, 사기꾼 새끼야. 넌 이해할 수 없어. 넌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라.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러는 당신은 딸이 겪었을 고통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셀레스트는 나와 내 아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어. 우리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거래와도 같았지.
양가 부모님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중매 결혼 중에 하나였어. 당신 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이에요. 딸과는 모든 게 연관되어 있지. 딸이 실종되고 아리아와나 나는 갈라졌어. 셀레스트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누구로부터죠? 당연히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가씨.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 그건 사실이에요. 아마 이해하기 어렵겠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야? 병적인 의도의 겁을 먹고 떠나기를 결심했다고 믿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얼마 후에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죠. 사자굴로 말이에요. 거짓말. 어느 날 오후 딸아이가 문을 두드렸어. 믿을 수 없었어. 딸이 거기 있었어. 그러나 그건 셀레스트가 아니었어. 제니퍼였다고. 제니퍼라고요? 그리고는 당신이 왔지.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자네한테도 고맙네. 내 병도 고통도 모두 제니퍼 때문이란 것을 깨달았어. 그 아이를 두 번 다시 떠내보낼 순 없었어. 그래서 어느 날 밤 침대로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서 날 유혹하고 있었어. 다신 우린 힘들게 내버려둘 수 없었고. 그럴 수가. 네가 시신을 보고 말았지. 난 그랬어야만 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역겸 자식, 살인마. 하느님 부디 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아이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당신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오, 뭐야 이건? 올가미로부터 벗어나야 돼. 어우. 뭐야 이. 됐다. 벗어났어. 자, 뛰어. 뛰어. 어, 뭐야? 그 여자.